네. 좀 더우세요? 네, 더우시면 제가, 우리 아니요, 그 아니요, 제작진, 아니, 제작진에서 에어컨을 조금 켜주셔도 됩니다. 아니요, 우리가, 에어컨 켜면 제가 코가 막혀서.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최신 시설로 냉방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아, 우리 네. 글로벌 라이브 때 우리 장도장, 장우석 네. 본부장 맨날 덥게 한다고 제가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이 공사하면서 아. 에어컨이 그냥 빵빵하게 틀어가지고 네. 했는데 더우시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제가 서여의도에서 이까지 9분 만에 뛰어와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 잔디 차장을 초대해 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잔디라면서. 아니, 근데, 머리가 잔디. 근데 왜 잔디예요? 머리가. 아. 잔디 인형. 그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네. 오늘 장이 어땠습니까? 장 그 참여하시는 분에 따라서 네. 좀 다르게 보이는 시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최근에 오늘 제 끝나고 확인해 보니까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코스피 거래 대금이 10조가 깨졌습니다. 아. 그냥 뭐 9조 7천억 이게 아니고 9조예요 지금. 9조예요? 예, 어제 10조였거든요. 그제 평균이 11조였죠. 얼마였죠 최근에? 최근엔 15조에서 13조 와, 이 정도 왔다 거래 급감이네. 진짜 급감입니다. 제일 많을 때가 제일 많을 때 20조가 넘었어요. 20조 한 25조 이렇게 나왔어요. 반토막 난 거예요? 그런데 예. 지금 뭐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조정 구간에서 우리 박 전무님 거래량이 주는 거는 좋은 거예요? 아주, 나쁜 거예요? 아주 좋은 거죠. 아주 좋은 거예요? 우리 김 프로님이 저를 테스트 하시네요. 아니 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네. 오늘도 저를 시험에 들지 마세요. 없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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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조정장에서 네. 거래가 소강 상태인 거는 아주 거예요? 좋은 현상입니다. 네. 일단 조금씩 빠지더라도 거래 없으면 좋으니까요. 그러더라도 일단 시장 참여자들이 네. 좀 대형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재미가 없으실 거고요. 네. 왜냐하면 그 매매하라든지 그럴듯한 가격대 자체가 나오질 않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소형주 쪽으로 좀 몰리는데 거래소가 아니, 코스닥이 거래소 거래량을 넘어선 게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 코스닥이 10조 7천억 나왔고요. 거래 대금이 어제도 11조 나왔기 때문에 아니, 코스닥 네. 코스닥만 네. 10조가 넘으세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많다. 맞습니다. 야.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이 더 많이 움직일 거고요. 그 안에서 매매할 참여하시는 분들과 혹은 참여하시지 않은 분들의 차이가 지금 시장에서 재미가 없다, 심심하다. 어떤 분들은 다이나믹하다. 죽겠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어떤 게 시장이 참여하는 데 다를 것 같고요. 오늘 수급 보시면은 뭐 솔직히 이제 외국인들이 요즘 사타팔었다 하는데 네. 오늘 7천억 정도 매도했거든요. 1,079억이니까 얼마 안 된 상황이고 코스닥 그 거의 기관 같은 경우는 1,800억 정도 매수. 근데 그 선물을 좀 3,000억 정도 매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점진적으로 우상향 하겠다라는 건 조금씩은 느낌이 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언제까지 돌지. 뭐 그게 지금 궁금한 상황이긴 하고요. 뭐 일단 좀 이따 제가 레포트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일단은 뭐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사타 팔았다를 하고 있는데 삼성 SDI가 지금 외국인 714억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352억, KB금융 223억. 그러면 이렇게 그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지수가 좀 강하게 땡길 때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랑 삼성전 좀 강하게 매수하는데 네. 이 정도 금액 같은 경우는 솔직히 티가 안 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 시장의 방향성이 아직은 나오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실적 발표가 크게 두 군데가 나왔었는데요. 현대건설이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네. 근데 실적이 매출액이 4조 3천억 정도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2,200억 정도 나왔는데요. 컨센서스가 2,300억이었어요. 그래서 소폭 하회해서 일단 0.5% 정도 마이너스인 상황이고 그리고 포스코 인터가 진짜 잘 나왔거든요. 영업이 매출액이 3분기가 9조 넘게 나왔는데 이익이 1,400억 정도. 거기 컨센도 1,40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네. 그건 보합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미 시장에서는 픽아웃 우려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적이 적당한 수준 나오지 않으면은 움직이지 않고 원래 이제 저희 매매할 때 보면은 지금 시즌에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트리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그 2차 전지 말이 항상 많고 예 엄청 좀 이따 말씀을 하실 텐데 오늘 잠깐 장중에 돌리긴 돌렸었어요. 이게 사실 오늘 아침에 그 저희가 방송할 때 오늘이 되게 중요한 날인데 네. 2차전지 어제 폭락했던 2차전지 네. 관련주들이 그냥 보합 정도만 마감을 해도 괜찮을 텐데 네. 여기서 어제 비슷한 하락세가 나오면 추세 전환할 수도 있지 않냐 네. 걱정스러웠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걱정을. 아침에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자세히 지켜봤는데요.
어떻게 끝났죠? 네. 일단 저기 배터리 3사들 LG화학이랑 삼성 SDI 플러스 나서 끝났는데 지금 코스닥 시장의 핵심은 이제 에코프로, LNF 같은 이제 양극재 회사들인데 일단 LNF 같은 경우 빠져서 끝났고요. 빠진 그 한 1.4% 빠졌고 에코프로 BM은 오후에 살짝 돌렸어요. 0.4% 플러스로 돌려서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21선이라는 이평선 지지하고 조금 돌리는 모습이 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매매할 때 느낌은 이렇습니다. 오늘 같은 세게 돌려놔야지 다음 주 주도주가 나오는데 아니 4, 5% 반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일단은 일부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과하게 빠졌다라는 것 때문에 들어왔을 뿐이지 이게 과연 이제 다시 주도주로 간다 안 간다의 판단은 오늘은 제가 못 내릴 거예요. 유보해야 된다. 일단 유보하는 게 맞습니다. 야, 근데 어쨌든 에코프로비엠이 대장주고 그다음에 LNF도 거기 만만치 않은 대장주의 반열인데 야, 하나는 마이너스 1.4 하나는 플러스 0.4인데 야,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네. 에코프로 BM이든 뭐 LNF든 작년부터 강하게 이제 치고 올라갔는데 대장. 대장이 누구죠? 진정한 대장. 에코 아니요? 아니요. 테슬라죠. 아, 테슬라. 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대장선이 살아 있으면 밑에서 약간 뭐 흔들리더라도 대장선이 치고 가면 그 진열이 이제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어제도 많이 빠져가지고 어젯밤에 테슬라를 봤어요. 테슬라 거의 이제 지난 전고점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선슬라. 뭐 아주 뭐 단단하잖아요. 거기서 저는 답이 있다고 봅니다. 네. 대장이 단단한. 근데 거. 문제가 대장이 야, 니네들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문제된 거 아니야, 지금. 그동안에 사실 테슬라 올라온 것보다 방금 얘기하셨던 우리 그 에코프로 소재주들이 훨씬 많이 올랐죠. 훨씬 많이 올랐죠. 그게 대장이 이제 올 1분기에 약간 실적이 꺾이는 듯 했다가 2분기, 3분기 뭐 자동차 반도체 부족에도 불구하고 좋은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니까 이 밑에 기업들이 힘을 내고 올라온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런 주식을 언제 내가 팔아야 되느냐 판단은 그냥 미국의 대장주, 나스닥의 대장주를 보고 매매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 2015년도까지는 바이오가 대장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15년 6월에서 8월 넘어가면서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거의 34% 빠져요. 그러면서 아, 이거 바이오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랑 국내 신약 개발하는 회사랑 뭔 상관이 있겠어요. 하지만 심리가 꺾인다는 거죠. 시장의 그 섹터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멀티플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멀티플이 꺾이는 요인이 이제 나스닥의 큰 시장에서 어떻게 그렇구나. 대장이 무너진 거죠. 그때 당시에. 그러고 나서 2015년 하반기 2016년 바이오가 아주 안 좋았어요. 우리나라 바이오 쪽. 어쨌든 에코프로비엠과 LNF의 차이는 하나는 정프로가 갖고 있고 하나는 정프로가 없다는 건데 정프로 갖고 있는 것만 빠지는군요. 계좌 확인해 보셨나 보네요. 아침에. 아, 아침에 다 공개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우리 투자자들 위해서 LNF를 쳐라. 친다 그랬는데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뭐 파셨지 않았나 싶은데. 농담입니다. 근데 진짜 LNF 샀더라고. 네. 그래서 공개를 했는데 누리호 얘기도 좀 해야 되죠. 네. 지금 아침에 살짝 얘기를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도 어제 그 누리호를 보고 있었거든요. 어제 6시까지. 근데 다시 50분, 40분에 성공 뉴스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다다다 상한가를 치더라고요. 몇 개가. 하는데 6시 넘어서 이제 일부의 성공이다라는 기사가 나오면 내일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전일 상한가, 시간의 상한가에 매수해줬던 분들은 오늘 17% 올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뭐 AP위성이 8%, 한국항공우주 4% 이런 식 빠지긴 했지만은 어제 상한가 성공에다 잡으신 분들 이런 분은 좀 계속 이 자리에 나와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멘텀이 임박한 순간에는 변동성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거를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꼭 성공을 하고 이게 저는 여태까지 계속 많이 봤거든요. 그런 사람들. 성공하든 하지 못하든. 그렇죠. 그게 정치 테마도 똑같습니다. 네. 해당 후보가 이제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보다는 지지율이 높아질 어떤 액션을 했을 때가 더 강하게 올라가는데 항상 이제 모멘텀에 발화되는 그 순간 전에 종목 같은 경우는 고가를 찍게 되는데 이번에도 좀 아쉬웠던 상황이고 항상 말씀드리는 다음에 이렇게 안 그러시면 되니까는 어제 이제 하셨던 분들은 다음에 이제 일정 전에 좀 매매를 끝내시든 혹은 변동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시간 외에서 상한가 쳤어요? 네.
거기 따라서 한 분들이 있다는 거죠? 많습니다. 시간에는 5%인가요? 시간 10%입니다. 10%예요. 네. 상한가, 하한가? 네. 저는 혹시 네. 말씀드린 시간의 거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해보셨어요? 네. 작년 5월 달에 여기 나와서 테슬라 얘기하는데 갑자기 정영진 프로가 전문의 시간 외 매매는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의 정영진 수준이에요, 제가. 네.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시간을 보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장 끝나고 나면요. 시간에 잔량 쌓인 거 있잖아요. 그 정도는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의 잔량은 보고 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시세가 강한 종목은 오늘 7% 8%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잔량이 매수 잔량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매매는 안 하더라도 장 끝나고 나서 딱 네, 시간의 잔량 정도는 내가 만약에 어떤 주식을 투자를 한다면 그 정도는 보는 게 약간은 매매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는 건 좋은데 네. 장 끝나면 쉬세요. 물론 뭐 그 시간의 거래에 특화된 분들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걸 활용해서 네, 그런데 그냥 뭐 주식 투자 오래 한 저의 입장에서는 그냥 장시간에만 하셔도 충분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재지 관련주가 오늘 급등했더군요. 예,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 상품 포장용 재지 가격 골판지들 얘기를 할 텐데 네. 그게 올해 11월 12월 사이 10% 인상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근데 요즘 제가 시장의 특징을 봤을 때 뉴스 나와도 강합니다. 대부분 뉴스 나오면 거의 고점 주고 네. 빠지잖아요. 근데 그만큼 중소형주 시장에서는 나올 때 뉴스 보고 하더라도 시세가 연장이 되고요. 그런 종목들이 좀 상한가 죽구나 그랬어요. 골판지 제조가 업체들이. 그러니까는 일단 시장의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랑 제가 오늘 투자자랑 통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진짜 사기 만만한 거는 안 간다고. 근데 사기 부담스러운 것들만 강하게 가기 때문에. 그렇더라고. 진짜. 개별 종목 장세는 네. 맞습니다. 진짜 사기 손 안 나가는 네. 것들만 가더만. 예를 들어 싸고 뭐 네. 진짜로 안정된 업황에 있는 종목들은 줄줄줄줄 밀리고 있고 맞아요. 소부장이 좀 그렇고요 특히 그 지금 이제 뭐 오늘 이제 어제까지 이제 위메이드 펄업스 날라다닌 상황이고 오늘 좀 종목 말씀도 좀 그러긴 한데 좀 특이한 상황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자면 네. W게임즈라는 회사가 있어요 시초에. 요즘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근데 오늘 저기 -10%로 끝났거든요. 오. 근데 장중이 17% 오르다가 -10%. 아니, 왜요? 악재 있었어요? 악재라기보다는 어제 강하게 올라섰던 이유가 NFT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을 그 북미에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 논펀저블 토큰. 토큰. 예, 맞습니다. 네. 했는데 오늘 회사에서 아마도 오후에 그 기자들 상대로 IR을 했나 봅니다. 네. IR을 했는데 우리 NFT 사업 진출할 가능성은 매우 적게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IR을 얘기를 해서 그게 기사화대로 바로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어제 오늘 최근 한 2, 3일 동안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은 NFT 예전에 그 한 8월 달에 2000원 막 올라갈 때 웬만한 관련주들 2000원지 소재 들어간다 싶으면 상한가치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현상이 NFT에도 좀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NFT 지금 중소형 게임주들 작은 게임주들이 NFT 한다 그러면 밑에서 강하게 돌리고 있거든요. 물론 그게 전조 현상이 컴투스가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컴투스가 밑에서 돌리고 있고 액토소프트 돌리고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는 아 이런 것들이 먹히는구나 하고 들어가는데 그 끝단에 나오는 현상이 그런 이런 관련주들이 강하게 부러질 때 또 그 끝단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은 막 빠지긴 했는데 근데 이게 이거를 너무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어제 그제 기관들도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기관 투자가들도 NFT 시장이라든지 요즘 이제 위메이드가 하는 이제 플레이투원이라는 부분 그런 것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핫하게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예 버리기도 힘들고 근데 변동성은 너무 크니까는 뭐 제 입장에서 우리 고객들한테 쉽사리 사주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좀 이래요 지금 자리가 불편하지 않은 자리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모여 있고 그러더라도 좀 하루 이틀 혹은 3, 4일이나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면 조금 나눠가지고 분할로 들어갈 텐데 그런 내용 파악하면 이렇게 올라 있으니까 20%씩 올라 있으니까는 이게 그 김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종목의 특징, 개별 종목 장세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좀 쉬셔라 말씀드리기도 했고요. 이렇게 빨리 매매 못 하시겠으면 아니면 12월 때 장 좋아지니까 네. 한 달면 쉽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지금 아까 서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수익률 및 그리고 나의 기분 그리고 심리 상태 굉장히 달라지는 장세이기 때문에 일단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게 강한 섹터가 이제 메타버스 섹터가 그러니까 그것도 네. 아, 네. 네. 좀 쉬었잖아요, 그죠? 조금 쉬었는데 한 이틀 전부터 이제 다시 크게 올라오기 그러니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특히 말씀드린 이유도 우리가 이제 거인의 발이라 그래가지고 자이언트 스텝 이런 종목들이 오늘 신고가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고가 이거는 한 종목만 나오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자이언트 스텝이 신고가 났고요, MP라는 회사도 신고가 났고요, 위직스텝 자회사. 그러니까는 업황 자체가 섹터로 움직이면 다 움직이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저번에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10월 초에 메타버스 ETF가 4종에 출시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종목들 우리가 그 ETF 나브라 그래가지고 구성 종목 저희가 HT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보면은 거기는 종목들이 안 오는 거 돌려가면서 돌려요 지금. 그러다 오늘 이제 섹터가 집중이 되면서 크게 올랐는데 막상 지금 같은 경우 어떤 뉴스다라는 부분보다는 정말로 개별 종목 장세 선택되는 쪽이 NFT라든지 메타버스 그리고 오늘 엔터는 약간 쉬긴 쉬었는데 막상 메타버스 ETF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하이브랑 YG 엔터 JIP 같은 그 엔터주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요? 네. 네이버도 들어가 있고요. 네. 왜냐하면 그 펀드에서 펀딩을 할 때 뭐 작은 종은 얼마 못 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이브도 크게 그러니까는 그 네 종 중에서 종목들마다 비중이 가장 큰 종목 조금씩 달라요. 그러지만은 대부분 네이버, 하이브, JIP라는 이런 쪽에서 상위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쪽으로 시장에서 할 게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유동성은 있는데. 어느 쪽으로 매매를 할까 혹은 어느 쪽으로 시장에 쏠릴까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가볍고 성장성 있는 쪽으로 지금 쏠리는 중이고 그러니까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안 하시는 분들은 외로운 거죠 지금. 매우 외롭습니다. 있어요? 이런 거? NFT, 메타버스 이런 거? 저희가 아직 인허가를 못 받아가지고요. 아니 개인적으로 주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나는 솔직히 내가 고백하면 내가 한 6년 전인가? 6년 전인가? 뭐 그거 사물 인터넷이 그때 했잖아. 네. 그리고 주식을 사놓은 게 있어. 근데 뭐 많이 물린 건 아니고 좀 먹고 뭐 좀 팔고 뭐 한 5, 6년인데 몇 달 전에 갑자기 크게 오르는 거야. 그래서 뭐냐 이거. 내가 그 기업 내용 잘 아니까 오를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 주 IoT가. 아, 참. 황당하더만 사물 인터넷을 샀는데 메타버스 관련 주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게 모르겠어요. 이제 진짜 메타버스가 새로운 장을 열지 아니면 그냥 야 그때는 왜 그런 얘기를 했었지? 네.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네. 크긴 큰가 봐요. 왜냐면 페이스북 같은 것들 그렇죠. 보니까 저도 페이스북 회사 이름 바꾸려고 그런다며. 그래서 아까 신고가 말씀드린 두 종목이 공통점을 발견하면은요 최근에 증권사 커버가 들어온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관 투자가들도 그런 좀 커버가 들어온 종목들 위주로 좀 더 매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매수세도 지금 기관사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ETF 수급이 일 수도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쪽이 회자가 되고 있고요. 일단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주 시장의 특징이면서 소외가 되지 않으려면은 일단 이럴 때는 조금씩이라도 매매를 해보긴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습관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조금 어려운 현실이긴 합니다 지금. 예. 어쨌든 뭐 새로운 큰 조류가 바뀌는 초입에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아이템은 투자 테마는 하든 안 하든 열심히 공부는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죠? 우리가 네. 한 5, 6년 전에 야 전기차 배터리 이거 네. 될지 안 될지 한번 파보자. 네, 최소한 테슬라를 차를 살 바에야 그냥 공부해서 주식을 조금이라도 사보자 그랬으면 맞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그 어젠가 오늘 아침에 이남우 교수님 나오셨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테슬라를 뭐 4년 전에 그러니까 구매하셨다고. S? 네. S를 샀다. 제가 그거 보면서 아 역시 이남우 교수님한테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뭔가 하려면 예, 직접 얼리 어댑터가 좀 되는. 그만큼 주식을 샀느냐는 네. 뭐 확인하는데. 하긴 한 반은 없어요. 네. 네. 그래도 본인이 써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자, 주목할 만한 리포트 한 두 개 준비하셨네요. 네, 지금 시장 특징이 좀 잘 써져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하나금융투자에서 시장의 온도라는 제목이에요. 이제 항상 이제 다음 주 차주 시장 전망을 좀 하게 되는데 지수 전망은 2,950에서 3,050포인트로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최근에 시장 같은 경우가 11월 3일 날 이제 FOMC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경계 심리가 시장 상단을 제한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그 전까지는 그러면 지금 강한 업종이 계속될 것 같은데 눈에 띄는 업종은 콘텐츠다. 왜냐하면은 네. 지금 급격한 금리의 상승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에는 병목 현상이랑 물가 부담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콘텐츠 업종 같은 경우는 저도 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공급난 쇼티지에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작아요. 적죠. 네.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는 섹터가 공급난 쇼티지가 피해가 없는 색 상대적으로 멘토도 그렇고요. 그쪽만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11월 3일 전까지는 일단은 이런 섹터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 배경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까 거래대금 적었었는데요. 개인 중심이 아닌 수급 환경도 이제 개인 중심 아니다. 기관과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움직이는 섹터는 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이후에 기관과 외국인 누적 매수세가 가장 쏠린 업종 역시 미디어였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일단 다음 주에도 한번 그 어느 정도는 일단 시장이 뜨끈뜨끈하겠다라는 부분일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흥국증권에서 마켓 코멘트라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간단히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금융위기 이후에 연말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양호했고요. 특히 11월 달 우리 걱정하지 않습니까? 11월, 12월 달 두 달 동안 5% 이상 장이 빠진 적은 없다고 합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위기 2008년 이후로. 이후에 11월, 12월에 네? 5% 이상. 월간으로 아니면 두 달 합쳐서. 두 달 합쳐서요. 아, 두 달 빠진 합쳐서? 적이 두 없다고요? 두 달 합쳐서 11월, 네. 12월에 빠진 적이 없다?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 2018년 10월 달에 미리 장이 무너지면서 미리 빠진 거 아니에요? 10월, 11월. 12월까지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11월, 네. 12월에 한 달에 5% 이상 빠진 적이 없다는 두 달, 얘기죠. 두 달이요. 두 달 합쳐서. 네네. 일단 그렇게 좀 자료가 나와요. 제가 좀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거 같은데. 제 새끼 손가락과 예. 500원 걸고 그. 아이 불 걸어. 좀 일단 믿어봐. 아, 우리 정프로가 없으니까 제가 정프로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지 마. 정프로 역할 내가 할 수 있어요. 충분해. 아, 형님이 그런 거 어떻게 아십니까? 네. 아, 나 아침에 정프로예요. 아침에 내 정프로 역할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9월달에 중국 PMI가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50 하회를 했는데 중국 PMI가 50을 하회하고 3개월 후에 코스피는 대부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 하회한 이후에 3개월 시장 평균을 내보니까는 네. 시장이 4.2%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는 4번, 아, 6번 정도 있었는데 한 번 빼놓고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퀀트 자료긴 한데요.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는 11월, 12월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도 어느 정도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 자료 보면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전화를 받는 게 이제 11월, 12월 장 빠질 것 같다 이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원래 그렇게 예. 생각 많이 하죠. 예. 뭐 대주주 물량 출회된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죠. 네. 예, 약세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기억에도 오히려 작년은 11월 5일부터 장이 올랐죠. 그러니까 미국 대선 끝나고 네네. 그때부터 쭉 올라버렸는데 10월 29일, 30일부터 올랐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아, 방금 그게 우리 시장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 시장, 우리 시장. 아, 우리 시장을 얘기한 거였군요. 예. 박현상 차장 굉장히 정확한 분입니다. 네. 네, 저도 믿어야 저도 신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부천으로 가야 됩니까? 저는 이제 집으로 갑니다. 아, 집으로 가시죠. 예, 청라로 갑니다. 네, 청라예요. 네. 아, 살기 좋아요? 아, 저희 깨끗하고 좋습니다. 저희 동네. 깨끗하고. 네. 부천까지도 아. 가깝죠. 청라에서. 금방 예, 오죠? 가깝습니다. 그 고속도로 바로라서요. 15분 안쪽으로 그쵸.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나 우리 박현석 차장님 보면은 야, 이게 참 주식시장에 영업을 한 십몇 년 이렇게 하면 네. 얼굴이 근심이 많고 뭔가 그렇잖아요. 네. 항상 보면 밝고 네, 그죠? 네. 밝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네. 박현상 차장님 성격만큼이나 밝은 장이 계속되기를 고대해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네, 주말 푹 쉬셨다가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오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